네, 여기는 파나메라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존 모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또 놔서 예, 아이언맨 형상을 하고 있는 예, 소울의 앞모습, 예, 소울 부스터가 이번에 예, 출시가 되어서 너무나도 저기 뭐랄까요, 이 첫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차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르노에서 또 봐야 될 차들이 우리가 있죠. 예. 이번에 르노에서 마스터버스가 또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 또 르노에서 XM3, 예. 소형 SUV, XM3가 또 출시가 되어서서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아, 소형 SUV로 출시된 X를 썼네요. X를 썼다라는 것은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의 차라는 거죠. 그래서 XM3는 예, 과연 이쁘네요. 차가 이쁘게 나오네요. 예. 역시 뭐 르노의 디자인은 예, 항상 보면은 이뻐요. 예. 잘 만들어요. 디자인을 참 잘 만들어요. 예. 정말 완벽하게 흠잡을 것 없이 예, 감동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XM3에 아직 뭐 출시는 안 됐고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XM3의 쿠페형 버전, 예, 쿠페형 버전 거의 뭐 GLC 쿠페 같은 느낌의 차량인 것 같은데 GLC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인데 예. 이것도 참 모델분이 이쁘네요. 예, 차 봐야죠. 자, XM3 인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하반기쯤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이렇게 양산된 그 차가 아니, 만들어낸 완전한 차가 아니라 모형차입니다. 모형차. 그래서 이 차에는 뭐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다 막아놔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형이 나올 거야라고 이게 보여주는 네, 모형차입니다. XM3라는 신차가 이번에 나올 거고 앞모습도 너무나도 이쁘죠. 이렇게 되면 이제 QM3가 좀 인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이 차는 모형이고요. 저 여성분은 인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얘기 들었나봐. 아, 빵 터졌어. 아, 웃기네.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의 쿠페형 모델, 쿠페형 SUV의 예, 성향을 띠고 있는데 예, 쿠페형 SUV의 성향답게 예,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작게 나왔죠. 예. 과연 진짜 저렇게 작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부스마다 예, 자리를 떠나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에 또 봐요. 예? 다음에 또 봐요, 인형 씨. 아, 우리 인형 씨. 자, 마음을 다시 잡고 가봅시다, 저쪽으로. 예.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미니버스로 불릴 만한 차가 사실 뭐 솔라티밖에 없잖아요. 그 독점 시장을 르노 삼성에서 마스터버스라는 이름의 상용차가 또 출시가 될 것 같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찍어보세요. 그래? 르노에서 만든 이 상용차 버스, 미니버스, 마스터버스가 여기 서 있는데 말이죠. 사실 솔라티를 굉장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가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솔라티 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사실 필요하긴 하나 가격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조금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마스터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13인승 그리고 15인승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낮은 가격의 차량 가격이 2,9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옵션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4,000이나 5,000 정도에 살 수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단 재산고가 너무 높아서 예, 전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지하주차장에는 조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여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찾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티가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스터버스의 그 제온을 보면은 2300cc의 디젤 모델이고, 예. 145마력에 36토크 정도 되면은 뭐, 예. 사실 뭐 이게 뭐 마력이 그렇게 높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연비가 10 정도 나오네요. 예. 디젤 차에 10 정도 나오는, 이 정도 크기에 10 정도 나오면 굉장히 뭐 무난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두 분 결혼하셨어요? 네. 아, 결혼하셨어요? 네. 얼마 되셨어요? 13년 했습니다. 4년, 5년, 6년? 6년 됐네요. 어. 애가 몇 살이에요? 6살, 4살. 둘이 있어요? 네. 어, 그럼 더 날 거예요? 아니요. 파이팅! 어, 이쁜 커플이네요. 저렇게 애가 둘이 있는 가족들도 이 마스터버스를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혹은 뭐 이제 시댁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한 차로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10명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버스 같은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렌트하기는 또 비싸고 누군가 한 명은 갖고 있기 좋은 차인데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죠. 예. 가족이 여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상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차, 마스터버스 응원합니다. 예. 혼다 매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혼다 매장에는 제가 오늘 2019년 서울모터쇼에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하는 거 아까는 모델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이 좀 났었는데 지금 모델분들이 좀 쉬는 타임인가 봐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빠지고 목소리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무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이 차는 모형이고요. 저 여성분은 인형입니다. 저 여성분은 인형입니다. 혼다 자동차는 이번에 그 혼다 센싱이 모든 전차종에 들어간 예, 아주 혁신적인 예, 뭐 신모델을 다 발표하면서 굉장히 그 호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혼다, CR-V, 뭐 어코드, 예, 파일럿 이런 모델까지 다 혼다 센싱이 들어가서 뭐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네, 차를 만들었다. 사실 저 혼다 하면 또 바이크죠. 예. 바이크는 혼다. 혼다는 바이크.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20대 때 바이크를 좀 많이 탔었는데 그때 당시 혼다 바이크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크는 좀 겁이 나가지고 이제 많이 못 타고 있는데 관심은 많죠. 예. 사고는 쉽죠. 오, 저기 당연히 있다. 자, 서울모터쇼 혼다 바이크 전시장에서 이렇게 모델을 쓰고 있는 다현아. 드디어 얼마나. 혼다 바이크라고 칭하지 말고 그냥 혼다라고 해주세요. 혼다 전시장에서 모델을 쓰고 있는 우리 유다현 씨. 고생이 많습니다. 아, 다현아 드디어 널 만나니까 너무, 너무 좋다. 어때, 이러니까 좀 모델 같나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 모습이. 예, 좀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모델 예. 같이 이러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저기선 되게 카리스마 있게 되게 시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입만 여니까 예 사람들 없을 때 입을 열어버려요. 혼다 이미지가 좀 그래요. 좀 그거니까 좀 안에 들어가서 다이애랑 같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나 오늘 너무 혼자서 떠드니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땀을 이렇게 너도 힘들었지만 들어. 오빠도 힘들었어. 알았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게요. 여기 안에 들어갈 데가 있네요. 혼다 오늘 전시장에 있는데 예 바이크 쪽에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올해 첫 공개된 12650R이라는 그 바이크. 진짜 어렵게 외웠네요. 네.
12650. 아, 예. 그리고 그걸 한 번에 외운 게 아니라 세 번을 나눴어. 12650R 이렇게. 맞죠. 12000R과 네. 12650R이 두 네. 개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그러면 6501R인가요? 1000R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650R이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탔던 게 1000R입니다. 그렇군요. 네. 650과 1000R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00R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공개된 것과 작년에 공개된 것. 그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똑같은 모델인데 그 올해 모델과 작년 모델이 그냥 모델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1000L입니다. 1000L이군요. 그럼 1000L과 650R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날 보고 얘기해. 날 보고 얘기해. 바이크는 무조건 혼다. 그렇죠. 좀 바이크랑 어울리는 이미지가요. 근데 오늘 바이크랑 이미지는 어울리는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의상이 진짜 남다르네요. 내가 진짜 너 이렇게 입는 거 처음 보는데 가죽 자켓 이렇게 입고 괜찮아? 허리라인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보니까 야 모델 진짜, 같아 이제? 진짜 모델 같아요. 진짜 모델 같아요. 진짜 말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혼다 차를 이번에 어머니를 사드렸어요. 오~ 혼다 CR-V 이번에 새로 나온 거 2019년형을 한 달도 안 됐어요. 3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CR-V가 어떤 차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일 많이 팔린 SUV 차 중에 하나죠. 네, 저는 뭐 CR-V 예전부터 뭐 굉장히 좋아했고 믿음직스러운 차 그리고 안전한 차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차고 만족해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이번에 또 혼다 전차종에 또 혼다 센싱이 들어가가지고 혼다 네. 센싱은 뭐지? 나도 모르는데 혼다 센싱 몰라요? 몰라 그게 뭐야? 다음에 알려줄게요. 혼다 센시 뭐 전방 추돌 감지부터 시작해서 뭐 라인을 지켜주는 네, 차선 유지 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장치가 이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든 혼다가 모든 모델에 그걸 다 넣었다 이거지. 네. 없었는데 네, 모든 모델에 다 넣었다. 원래 상위 트림에만 좀 있었는데 다 넣고도 차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라는 아주 메리트 있는 네. 좋네요. 혼다 자동차의 예, 2019년형 모델들 기대하셔도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 제가 어깨가 뿜뿜하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올 때 혼다 바이크에 쓴다고 해서 혼다 바이크를 타고 왔다고 얘기를 그건 아닌가요?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타도 돼요? 아, 안 되죠. 원동기 면허 있어야죠. 650cc와 1000cc의 차이죠. 요거. 아, 진짜? 네. 몰랐어. 그러게 좀 당연히 숫자로 그렇게 표현해서. 아, 그래요, 맞죠? 사장님? 네. 단순하게 뭐 그런 거예요. 네. 650cc와 1000cc의 차이. 오. 네. 그럼 1000cc가 더 비싸겠네. 그러겠죠. 네. 오늘 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낯설다. 원래 항상 대충대충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내년에도 혼다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많은 응원 뿜뿜 부탁드립니다. 자, 혼다의 이번에 모델을 쓰게 됐으니까 혼다로 이행시 한번. 그런 건 생각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치? 혼다로 이행시 뭐라고? 방금 혹시 뭐라고? 혼다 이행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다연의 혼다 이행시 혼. 혼자 왔어요. 다. 다 같이 갑시다. 나이스 멘트예요. 네. 혼자 왔다 다 같이 가는. 네. 그런. 혼! 예? 혼! 혼쭐 나도록 정말 열심히 만든 차입니다. 다! 다 사셔야 돼요. 오! 김교과랑 군사이네요. 오, 좋아요. 그래서 무슨 사이라고 했습니까? 군사이 아니에요. 아, 퇴라고. 손이 작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헤드램프가 거의 뭐 새뼘에 가까운. 새뼘에 가깝군요.